자, MSL 가는 마지막 관문 2008 MSL 서버 토너먼트 시즌2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변영태 선수가 그 선수고요. 48명 가운데 가장 먼저 정말 광속으로 바로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 MSL 진출이 되겠고요. 변영태 선수는 동팀의 MSL 시즌1 이후 5시즌 만에 복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그런 복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스타일 그대로 MSL에서 또 경기한다면 어려운 경기 뒤집어내면서 멋진 경기 보여줄 것 같다라는 강한 느낌이 드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 MSL은 테란이 지금 5시 됐습니다. 박지수, 이영호, 손중, 진영수 모두 정말 자신의 클라가 독특한, 뚜렷한 선수들이 자리를 잡게 됐네요. 자, 변영태 선수의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승자전에서 경기를 패배했던 이학주 선수는 최종전에서 이제 펼쳐질 패자 부활전에 살아남은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학주 선수가 변영태 선수에게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예. 발휘가 됐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상대방을 구석으로 밀어붙여서 완전하게 KO를 날릴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만들어냈으면 좋을 텐데 예. 워낙 상대방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도 다 잡은 고기를 조금 놓친 그런 감이 예. 없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개 중에 도베르만이라는 개는 한번 물면은 상대를 놓지 않는 그런 개로 유명한데 네. 이 이학주 선수가 아주 변혁태 선수가 정말 아주 끈질기게 상대의 목줄을 쥐고 놓지 않네요. 그러면서 예. 결국에 이제 숨통 막히겠습니다. 양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은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시 변영태 선수의 집요함이 예. 결국 승리를 부르지 않았나 싶고 이학주 선수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판단 전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한 곳을 딱 그 틀어지고 그 지역이 뚫릴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이런 플레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드랍시 플레이도 그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분명히 더 이득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다른 지역 확장 견제를 집요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예. 식의 플레이가 됐어야 했는데 12시 지역을 파악하자마자 그 지역을 진짜 물고 안 놓은 변영태 선수에 비해서 이학주 선수의 공격은 좀 뭐랄까요 데미지를 주긴 좋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데미지만 들어갔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참 못되게 했습니다, 변현 선수는. 그래서 이학주 선수에게 최종전을 보내게 됐고요. 자, 진출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현재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조지명식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선수는 9명이 됐습니다. 박지수, 이영호, 손중, 진영수, 그리고 방금 경기를 통해서 변현태, 저그 이재동, 프로테스의 박영민, 윤용태, 김규현 선수 이렇게 9명이 됐고요. 이 선수들 이제 서서히 이제 다음 시즌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차기 MSL 조지명 씨 9월 11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차기 MSL 진출자 이렇게 여러분께 9명의 선수를 보여드린 가운데 다음 경기 패자 부활전 펼칠 이영호 선수와 박문기 선수가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두 선수의 패자 부활전 경기 한번 지켜볼까요? 과연 어떤 선수가 다시 오프라인 예선 어떤 선수가 최종전으로 가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자 부활전입니다. 자, 추호의 안용도 용서에 용납될 수 없는 패자 맞죠? 네, 이성애설이 장난치겠는데. 자, 이영호 선수와 박문기 선수.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아주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있는 이영호 선수와 박문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가 다시 MSL에서 내려온 이영호 선수인데요. MSL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박문기 선수가 처음으로 MSL에 가기 위해서 최종전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번 경기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비자티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잔티움에서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프로토스 대 저그전 최초로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영호 선수를 만나셨고요. 아래쪽에는 바로 5시에 네. 박문기 네. 선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테란 대 테란전 한 경기밖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맵의 특성을 보아하니 확실히 공식전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재밌는 경기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역시 이제 맵 테스트 경기에서도 프로토스 대 저그전 굉장히 좀 힘 있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일단
역언덕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진짜 공격으로 이득을 볼 여지가 일반적인 그냥 언덕형 맵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진 게이트라던가 전진 배럭이라던가 아니면 빠른 스포닝 풀 저글링 러시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플레이에 이제 맞춤 대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이제 서로 막 공격을 주고받는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는 네, 그런 경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구드론 했죠? 자, 상대는 파일런을 전진해 지었고요. 네. 더블을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지금 박문기 선수 구드론을 했습니다. 원래 박문기 선수가 상대방을 좀 밀어붙이기보다는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플레이하는 선수로 또 유명하거든요. 자, 상황 봤죠? 예. 그렇죠. 예. 이 전 경기도 그래, 예, 그러했고요. 예. 자, 그래서 포지 바로 지우면서 예 포지 건설 포지 짓고 그리고 이제 캐논부터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빌드가 되게 빨라서 예, 캐논 두 개부터 안정적으로 건설을 해야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좀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루트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예. 심시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앞선 경기도 시작과 동시부터 아주 숨가쁘게 끝까지 넘어갔었거든요. 네. 자, 포지 건설 타이밍 거의 네. 완료 다 됐고 스포닝 풀 완성됐습니다. 라바 변태 들어간 상황. 좀 부담을 느끼겠는데요. 예. 그 프로브도 조금 아, 예. 뭐 타이밍상으로는 도착할